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선 환자 수는 2013년 16만 3,900여 명에서 2016년 16만 8,600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건선은 요즘처럼 날이 쌀쌀하고 건조한 가을이면 증상이 더욱 악화하는 질환인데요. 문제는 건선 환자들이 극심한 가려움과 긁어서 생기는 상처뿐 아니라 질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더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건선은 인구의 1% 정도에서 생기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온몸의 살갗에 작은 좁쌀 같은 것들이 오돌토돌 올라오고 이 위에 새하얀 비듬 같은 각질이 겹겹이 쌓여서 나타납니다. 주로 팔꿈치나 무릎, 엉덩이, 머리와 같은 부위에 잘 생기고 때로는 손 발바닥과 손 발톱에도 생기는데 이때 무좀으로 잘못 알아서 무좀 치료만 받는 사람도 적지 않게 됩니다. 또한 피부에 기름기와 수분이 적은 건성 피부와 건선을 같은 병으로 아는 경우도 있지만 둘은 전혀 다른 질환이라 하겠습니다. 건선은 사회생활이 왕성한 30에서 50대 환자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대한건선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총 건선 환자 중 PISI 점수, 즉 건선 중증도 지수가 10점 이하의 경증 환자가 약 75%, 10점 이상의 중증도 및 중증 환자가 약 25%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서 전체 건선 환자 4명 중 1명이 중증도 혹은 중증 건선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건선의 원인은 아직 100%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면역체계 이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건선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가족력인데요. 가족력의 의미는 건선 환자의 경우 그 가족 중에 건선이 있을 확률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것이고 이는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특정 인구 집단이 건선의 유발 유전자를 갖고 있으며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 피부 외상, 상기도 감염과 같은 환경적인 인자를 만날 경우에 면역 시스템에 이상이 일어나게 돼서 건선이 생긴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선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유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건선이 100%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건선이 유전병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선은 여러 가지 유전인자와 생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다인성 질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건선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상태를 분류하는데요. 우리 몸 전체 피부 면적을 100%로 봤을 때 병변이 5% 미만일 때는 경증, 5에서 30% 미만이면 중등증, 30% 이상이면 중증도로 불립니다. 더불어 건선은 환자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질환도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선 환자는 불안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이 정상인보다 평균 2배 이상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건선인 판상건선은 보통 두피, 팔꿈치, 무릎 등 또는 엉덩이에 하나 이상의 작고 붉은 은색의 반짝거리는 반점으로 시작됩니다. 또한 눈썹, 겨드랑이, 배꼽, 항문 주변, 둔부 사이와 등 아래쪽에 만나는 부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점은 몇 달 뒤에 사라지거나 남아있을 수도 있고 종종 다른 반점과 함께 자라나 더 큰 반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환자에서는 작은 반점이 한두 개 이상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환자에서는 넓은 신체 부위를 덮는 반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꺼운 반점이나 손바닥, 발바닥, 생식기 피부주름에 생기는 반점은 가렵거나 아플 가능성이 높지만 대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반점이 극도의 신체적 불편함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밖으로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이로 인해서 신체 노출을 창피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건선 환자의 절반에서는 손톱이 두꺼워지고 잘 부스러지게 됩니다. 손톱에 작은 구멍이 나거나 손톱이 분리되거나 손톱 발육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손톱 아래 과각화증이 올 수도 있고 손톱이 연한 갈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선을 앓는 약 20%의 사람들은 건선으로 인한 건선 관절염에 걸리게 되는데
이러한 건선 관절염에 걸리는 경우엔 관절의 통증과 붓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건선도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나타난 증상을 단순히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등 다른 질환으로 오인해서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치료를 하지 않거나 질환과 상관없는 치료를 받게 되면 증상은 나아지지 않고 심해져서 치료와 관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건선은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따라서 건선을 인지하거나 발견하게 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내원하여 전문의와의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건선의 치료 방법이나 약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처방약에 따른 치료 방법의 시기를 담당의 처방에 따라서 잘 맞추어야 합니다. 치료 중 광선 치료를 할 때는 치료 날짜를 넘기는 경우 치료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치료 날짜를 지키는 것이 좋으며 전신 치료를 할 때는 정해진 치료에 치료제를 투여하기 위해서 스케줄러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선은 오랜 기간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환자들은 치료비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요. 2017년 6월부터 중증건선은 산정 특례 제도를 통해서 본인 부담률이 기존 5에서 60%에서 10%로 경감됐습니다. 산정 특례 인정을 받으려면 먼저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중증건선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진단 기준을 살펴보면 3개월간의 전신 약물 요법과 3개월간의 광선 요법을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선이 체표 면적 10% 이상, 건선 중증도 지수가 10 이상인 경우거나 환자의 부작용으로 인해 3개월간의 약물 치료나 광선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약물 치료 광선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았음에도 체표 면적이 10% 이상, 건선 중증도 지수가 10 이상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네, 건선의 치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가벼운 건선의 경우에는 병변 부위에 직접 약을 바르는 국소치료법, 국소치료법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건선이 생긴 부위에 특정한 파장대에 광선을 쪼여서 치료하는 광치료법, 그리고 국소치료제나 광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이 생긴 환자의 경우 약을 먹는 전신치료법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전통적인 치료법들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나 중증의 심한 건선 환자에서는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법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치료법을 선택할 때는 환자의 상태와 증세, 호전 악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당한 방법을 선택해서 치료해야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건선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치료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생물학 제제가 건선 환자들에서 피부 개선 효과, 그리고 삶의 질적인 면에서도 큰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생물학 제제는 단백질로 만들어져서 먹게 되면 위에서 소화가 되기에 피하주사나 정맥주사로 투여하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치료법으로서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면역물질인 항체나 신호절단물질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방주사가 가장 오래된 생물학적 제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건선에 이용되는 대부분의 생물학적 제제는 건선의 원인이 되는 면역 관련 기전을 억제하거나 차단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제제의 장점이라면 현재까지 나온 모든 치료법 중 가장 우수하며 기존의 경구제제들에 비해서 장기 투여가 가능하지만 단점이라면 고가 약제라서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치료가 잘 듣지 않는 중증 환자나 기존의 약들을 너무 오랫동안 복용하여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사용할 수 없을 때 이용하게 됩니다. 환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가 건선은 완치가 될 수 있을까인데요. 치료를 통해 평생 건선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완치의 개념이라면 건선은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만성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건선 또한 치료하면서 잘 관리한다면 생활에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는 질환입니다. 건선 환자는 피부에 마찰 또는 긁어서 상처를 입는 경우 상처 부위에 새로운 병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부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목욕 시에도 과도하게 때를 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또 목감기나 편도선염 등 연쇄상구균 감염을 피해야 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건선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건선의 사이클을 변화시켜 건선에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담당의와 상의 후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만약 미혼 여성이거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건선 환자의 경우에는 담당의에게 알려서 사용 가능한 약제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건선을 치료받는 기간 동안에는 헌혈을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선 환자는 계절, 즉 기후에 민감합니다. 특히 건조한 겨울철에 악화가 잘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잘 관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건선을 앓는 사람과 접촉하면 전염된다는데 사실인가요? No, 아닙니다. 건선은 생긴 모습 때문에 오해를 받기 쉽지만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이 아닙니다. 따라서 건선은 전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침구나 의류, 개인 위생용품을 소독한다든지 분리해서 사용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건선 환자는 일반인보다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높을까요? Yes, 맞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 의하면 건선을 앓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을 위험에 높이는 요소, 즉 비만이나 흡연,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건선이라는 질환 자체가 전신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나 대사 질환을 잘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선이 있는 경우 심혈관 질환을 줄이기 위한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하고 건선을 잘 치료받았을 경우 심혈관계 질환과 사망률의 감소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건선은 꾸준한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함께해야 재발을 방지하고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평소 자주 감기에 걸리거나 체력이 부족한 환자라면 면역력을 올릴 수 있도록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특정 음식을 먹고 건선 증상이 심해진다면 음식 조절로 치료를 돕는 생활 개선도 중요합니다. 최근 도입되고 있는 생물학적 제제들은 기존 약제들보다 매우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임으로써 병변이 대부분 소실되는 환자의 비율도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 충분한 기간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여전히 심한 중증 건선 환자들의 경우 산정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건선 치료 환경이 점점 발전하면서 중증 건선 환자들도 제대로 치료받으면 얼마든지 완치에 가까운 증상 호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치료 실패의 경험으로 치료를 포기했거나 주변에 질환을 알리지 않고 숨어있는 환자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피부과에 내원해서 올바른 치료를 받고 깨끗한 피부를 되찾길 바랍니다.